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오른손 한 팔로 스윙하는 연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물론 직접 볼을 치면서 하셔도 괜찮은데, 한 팔로 볼을 치는 연습은 부상 위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감을 잡은 다음에 볼을 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짧게 잡으셔도 되고, 평소처럼 잡으셔도 되고, 오른팔 한 팔로만 스윙해 주시면 됩니다. 풀스윙을 하셔도 되고, 작은 스윙부터 천천히 올라가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다음에는 직접 볼을 치면서 연습하셔도 괜찮고요. 오른팔 하나로 스윙하는 연습은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다른 연습들처럼 신체 각 부분을 따로 연습해서 올바른 동작을 익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왼팔 하나로 스윙하는 연습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점으로는 우리는 보통 오른팔은 힘을 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골프 스윙은 왼팔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하지만 오른팔 힘을 빼면 자동으로 좋은 스윙이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교정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힘을 줘서 억지라도 좋은 동작과 좋은 스윙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을 빼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과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 팔로 스윙하면서 좋은 동작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오른손 한 팔로 백스윙을 하면 적당히 구부러진 상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클럽을 한 팔로 들기 위해서는 쫙 펴거나 완전히 구부리면 어색합니다. 적당히 구부리는 게 자연스럽죠. 백스윙에서 오른팔은 이 정도 구부러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팔 한 팔로 클럽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지면을 향하며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팔이 뒤로 벌어지거나 너무 안쪽으로 모이면 클럽을 들어 올리는 게 어색하죠. 마찬가지로 백스윙에서 오른팔은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손목도 비슷한 측면에서 손목이 펴져 있으면 클럽을 들어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른팔로만 백스윙을 들면 클럽 무게로 인해서 오른쪽 손목은 많이 접히게 되는데, 백스윙에서 오른쪽 손목은 이렇게 접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에서 올바른 오른팔 동작을 연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며 다운스윙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팔로 스윙하면 팔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더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고 백스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운스윙을 연결하고 임팩트 구간에서 펴지면서 오른팔이 펴지면서 스윙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부상 위험이 있으니 숙달되기 전에는 연습 스윙으로 감각을 잡고 어느 정도 숙달된 후에 볼을 치며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볼이 잘 맞고 안 맞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각을 잡고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팔이 펴지면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도 회전하며 다치게 됩니다. 펴지는 타이밍을 조절해서 샷을 정방향으로 날아가도록 점검하며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팔로우스루와 피니시는 자연스럽게 좋은 모습으로 연결되실 겁니다. 한 팔로 스윙하면 힘이 모자르니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를 크게 던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크고 부드러운 모습인데요. 물론 힘을 뺀다고 크고 부드러운 팔로우 스루와 피니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팔로우 스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것보다는 다운 스윙이 어떻게 내려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른팔 한 팔로 스윙하는 연습이 도움이 되는데, 백스윙에서 만든 오른팔을 그대로 유지하며 내려오고,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팔이 펴지면 팔로우 스루는 자연스럽게 크고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래깅과 릴리스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테니스 라켓 같은 도구로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골프 클럽보다 무게감이 적기는 하지만 라켓이 회전하며 가속이 되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 레깅과 릴리스 타이밍을 연습하기는 좋습니다. 적당한 정도에서 라켓을 오른손으로 회전시키고 소리를 확인하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이 너무 강해지며 빨리 펴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운스윙에서 상하체 회전이 먼저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연습 방법을 연습하든지 간에 왼팔 오른팔 상관없이 한 팔로 스윙해도 상하체 회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하시면 더 효과적인 연습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